Thank you.
교량을 지키면서 금일날로 중날받고 상날받아서 신령날을 청하고 고하는 것도 아니고 이 도당에 각성받이 만중생이나 영신제자나 송방제자들이 들고 넣는다는 도량에 조화를 달라는 정성도 아니고 풀어주고 열어주마 김해김씨 망자 삼원이라 900년가 49제로 바꿔가는 금일날이 아니더냐. 이 도당에 산신을 얻어 산신령을 얻어 어찌한들 제자나 인간이 할 수가 있단 말이더냐. 살아서 60만원 삼원급에게 영가 어찌 영가가 됐다 영원히 됐다 언들 어이 욕심이 없거느냐. 이 산천을 다 쓸고 돌고 있는 저 영가가 아니더냐. 그래서 합의 받아서 이 말이 무슨 필요 있고 저 말이 무슨 필요 있을 것이더냐. 영가의 49제 길 닦아주는 길에 이 도당에서 어려운 언니 없고 밀양박씨 자손들 하나같이 힘든 일 없고 답답한 일 없게 신령해서 막아주고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냐. 예, 감사합니다. 애쓴 마음으로 합의 받아서 금일날로서 어찌 이래지도 이 도당 신령에서 때로는 저 제자한테도 서운할 때도 많다. 먼저 알고 깨우칠 것도 있을 것이다. 제자가 지키고 버틴다는 마음도 강하지만은 이 도당 신령으로서도 그 마음이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지켜주고 있건만 어찌언들 나를 수가 있단 말이더냐. 그러고 봐야지 60곱이 넘고 보면은 아니 된다 미리 앞서서 깨우치고 내가 아르라는 신령의 이도당의 산신으로서 일러주는 것이다. 마음은 애석하고 애석한 정성이지만은 금일로 신령에서부터 미당박씨 본산이라도 하나같이 이 산문을 산에 열어줄 것이고 가가배 조상님들 선대조상이나 당대조상 후대조상 하나같이 산신에서 풀어주고 열어주마 썩구나. 먹은 대로
말이죠. 내가 그새